북동쪽으로 핀란드와 러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폴란드와 독일, 카트카트 웨르스는 협을 끼고 덴마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호수가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요. 9%면 전국에 걸쳐서 약 9만 6천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을 드시는 카스터드 지역에서도 호수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도시가 접해있는 호수가 스웨덴에서 가장 큰 호수 베넨이라고 하죠. 5,585평방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엽서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 스웨덴에서 가장 비싼 호화 아파트들입니다. 핀란드랑은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는 좀 다 소박하고요. 여기는 좀 웅장한 것도 꽤 있습니다. 어디나 도둑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은행을 털어도 집을 털어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아무리 돈을 많이 털어가도 자 왼쪽에 유람선들이 많이 떠 있는데요. 스톡홀름 시내 중앙까지 발티케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다 끝머리고요. 시내 중앙인데 끝머리까지 들어와 있고 유람선들은 오늘 배 타고 오시면서 스톡홀름 앞바다로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스웨덴의 현재 집권당은 보수 연합당이죠. 총리 이름은 프레드릭 레인펠트입니다. 정면 12시 방향의 큰 건물이 왕궁 건물이고요. 오른쪽의 건물이 2시 방에 보이는 건물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사당에는 349명의 국회의원이 있고요.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있고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349명 중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5%, 장관은 약 40%가 여성 장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왕궁이 들어서 있는 이 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섬이 참 많죠. 이 섬에서 스톡홀름이 시작이 된 겁니다. 80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자 정면에 오른쪽에 빨간 집,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집이 아니라 빨간 보트, 하얀 보트 이런 큰 보트들 쭉 서 있는 것들은 옛날